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동서우브 네트워크입니다. 어제가 절기상 겨운에 얼었던 강물이 녹는다는 우수였는데요. 유난히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던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남녘에는 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. 박승현 기자가 봄 소식을 전합니다.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모터포트가 힘차게 질주합니다. 관광객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성큼 다가온 봄 기운을 만끽합니다. 겨울도 지나고 봄이 오니까 바람도 시원하죠? 네. 출발! 붉게 타오른 동백꽃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. 따뜻한 햇살을 받아 하나 둘 피기 시작한 동백꽃은 화사한 봄 기운을 선사합니다. 일주일 전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로 엄청 추웠는데 여기 오니까 한결 봄 된 것 같아요. 네, 꽃도 예쁘고요. 현재 오동도 동백꽃의 개화율은 20%. 동백꽃은 이달 말쯤 오동도 섬 전체를 뒤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겨울이 지나간 순천만 정원에도 봄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. 봄의 전령사인 복수초가 꽃망울을 터뜨렸고 고혹적인 매화도 살포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. 작년 같은 경우는 컬러 위주로 수종을 선택해서 많이 식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향기 나는 수종을 좀 특색 있게 골라서 연출을 해보았습니다. 혹독했던 겨울을 뒤로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